그럼 이혼해. 그걸 왜 참고 살아?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고은철학원장 역술가 고은도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관계를 유지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와 상대방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의 궁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상 모든 거 다 얻은 것처럼 서로 꽁냥꽁냥하다가 사소한 일로 한방에 헤어지는 커플이 있습니다. 오늘은 궁합 중에서 제일 안 좋다는 원진쌀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진쌀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원진쌀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쌀이 바로 이 원진쌀입니다. 평생을 한 지붕 한 가족으로 오손토손 살아가야 할 부부에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싫어지고 미워지게 하는 흉살이 존재한다면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정말 큰 걱정이 될 텐데요. 이 원진쌀이 바로 이를 부추기는 놈입니다. 서로 미움과 원망이 쌓이게 되어 결국 백년 해로를 방해하는 살이거든요. 물론 궁합이 이런 살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혼하거나 헤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미워서 뒤통수를 패버리고 끝장내고 싶지만 자식들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사는 이들도 있거든요. 그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은 시집와서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을 살아야 며느리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이 무서워서 시집가서 죽어 살아야 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하고 또 봐도 못 본 척 해야 하는 시집살이를 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만 있다면야 장님이면 어떻고 벙어리면 어떻고 김어거리든 3년이면 어떻겠습니까? 3년이 아니라 30년 이상도 참을 수 있는 위대한 대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진쌀이란 이마저도 허락을 하지 않았으니 옛날부터 흔히 쥐띠와 양띠는 징글징글하게 안 맞고 소띠와 말띠는 한 집에 한 우리에서 살 수 없다고 했고 뱀띠와 개띠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말 등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띠를 통해서 원진쌀을 살펴보는 띠궁합이었는데요. 현대 명리학에서는 띠보다는 일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나의 일간과 상대방의 일간이 원진일 때에 더욱 궁하다고 보게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 이 원진쌀의 종류를 좀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원진쌀의 종류는 자미원진, 추고원진, 인유원진, 묘신원진, 진해원진, 사술원진 등이 있습니다. 앳 어른들은 궁합이 안 맞는 자식들에게 네가 참고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했는데요. 요즘은 부모가 네가 참고 살아라 한들 그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지요. 실제로 요즘도 이 원진쌀 궁합에 해당이 되는 커플들은요. 쉽게 친해졌다가도 금방 다툼이 발생하면 갈등과 증오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살라고 이게 강요를 한다고 해서 요즘은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옛날이든 요즘이든 원진쌀은 안 좋은 궁합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하면은 이 원진쌀을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앞둔 분들에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지켜보다가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은 확신이 설 때에 결혼을 하라고 할까요? 그럼 이혼해. 왜 그걸 참고 살아? 시집간 딸이 와서 친정엄마에게 하소연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궁합이 나쁘니 헤어지라는 말보다는 잘 극복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는 것이 최고일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원진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 방법은 제가 철학원을 운영하면서 궁합 안 좋은 커플들에게 권해주는 방법인데요. 신기하게도 원진쌀이 낀 커플들이 제 말을 듣고 아무 문제 없이 잘 극복하면서 산단 말이죠. 앞으로도 잘 살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역지사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는 거죠.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항상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잘 극복을 하며 사람은 더욱더 성숙해져서 알알이 연결어갈 것이고요. 막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움할 때에 육두문자 날려가면서 막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우 성질나면 뭔 말을 못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항상 부부나 사랑하는 연인이 싸우고 헤어지게 될 때에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함부로 막 내뱉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아주 가슴 깊이 못 박아두거든요. 사랑을 잘 챙겨서 평생 잘 간직하는 사람들은 다툼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막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각방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듯이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싸우고 나서 서로 빨리 화해를 하고 같은 침대에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야 쉽게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화가 났다고 벽에 들고 아이 방으로 가는 것은 바로 끝장을 내자라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덧붙인다면 다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연장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회복하기 힘들 만큼 싸우고 헤어지는 커플을 보면요, 똑같은 이유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다음 날까지, 아니 그 다음 주까지, 아니 그 다음 달까지 우려먹습니다. 사실 정념이 뚝 떨어지거든요. 이런 방법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남남끼리 만나서 살아가는데 서로 얼마나 잘 어울리겠습니까? 굳이 번진살이 낀 커플이나 사이가 냉랭한 부부라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꿋꿋이 극복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평생토록 잘 간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